대전 지역 메르스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전시 메르스 관리 대책 본부의 박옥준 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전에서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요. 이분은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16번 환자와 동일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배우자이셨습니다. 6월 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거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젯밤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반면에 예. 이 확진 환자의 퇴원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우리 그 대전의 충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85번째 환자분이 금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25일 현재까지 대전 지역의 메르스 현황 밝혀주실까요? 예, 오늘 현재 확진자는 27분 중 어제 한 분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11분이 이제 사망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오늘 오전 한 분이 퇴원하셔서 퇴원자는 3분, 그래서 13분이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이 얼마 전 메르스로 부부가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화장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좀 협의가 원만이 됐습니까? 예, 다행히도 유가족분들께서 정부의 그 방역 방침을 따라주셔서 어제 오후에 추모공원에 안치하였습니다. 네. 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경제 살리기를 모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이제 진정세로 들어서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르스 대책 본부장이신 대전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 사회, 문화 단체장님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학생들은 체험 학습 이런 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각종 기관에서 뭐 회의나 또는 직장 회의 등을 일정대로 좀 하고요.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인근 식당을 운영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전통 시장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방문도 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단체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메르스 대책본부의 박옥준 반장으로부터 현재 메르스에 대한 현황 알아봤습니다.